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밝힌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사실 뭐 말로는 뭐 14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좀 오래된 아파트에 저는 살고 있는데 전기가 이렇게 강력한 전압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과부하가 걸리면 여름철에 꺼지는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갑자기 한참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가니까 아주 캄캄하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꺼지니까 얼마나 더워집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후레스를 가지고 참 어디에 참 그 스위치가 있는지 찾아서 그 비춰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소에다 또 전화도 걸고 했는데 전에 경험을 보니까 저 바깥에 있는 원 그 스위치가 있죠. 뭐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곳. 그런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밖에 나가서 비춰보니까 거기가 다운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그것을 착 올리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환해지고 또 에어컨도 그냥 시원하게 나오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예. 그야말로 이 전기라는 것,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인가. 또 빛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을 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불쾌하죠. 덥고 또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또 공부도 할 수도 없고 TV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마만큼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둠을 밝히는 것,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빛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도 싫다. 불이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무력해지는 건지. 예.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생지옥이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이러한 참 밝고 환한 가정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빛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빛,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참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 속에 있으면은 그야말로 차라리 그냥 밝히 어둘지라도 마음이 밝으면은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참으로 어두운 생각, 마음이 어두워질 때 이 버틀란트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생각만큼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것은 없다. 예. 그래서 모든 생각의 다발인 사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둔 우리의 믿음, 이것은 하나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하는 거예요. 밝게. 그러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게는 반드시 불행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불행이 와요.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철학,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쾌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포로되게 하는 그러한 악한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틀란트 러셀 이 철학자가 말하기를 밝은 생각은 위대하고 빠르고 자유롭고 세상의 빛이며 인간의 큰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된 삶을 산다. 그리고 어두움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고 어두운 생각, 낙심된 생각, 좌절된 생각, 미움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것. 이 어두움의 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케 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밝혀주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의 삶은 빛된 삶이 된다. 이게 빛된 삶.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헬렌 켈러, 참 그 사람은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그야말로 인지 능력, 감각 능력이 다 사라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여서 정말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잖아요. 헬렌 켈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을 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우리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란 얘기.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머리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성도의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전투기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명령하는 전투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산을 옮기는 기도, 뽕나무가 뽑히는 그러한 기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그 성전, 너희가 바로 성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전은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죠. 성막, 성전 뜰이 있고 뭐 거기에 뭐 뜰에는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막에서 성전 들어갈 때 성소가 있다, 성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 이 성전 뜰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 바로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또한 성전은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다, 이게 성소. 그래서 그 성소는 우리의 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전설병이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어요. 일곱 촉대가 있죠. 일곱 촉대. 성소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는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어요. 24시간 끊임없이 기도의 향불을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과 같아. 그래서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러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 촉대가 있어. 일곱 촉대.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그 일곱 촛대는 일곱 영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그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큰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 일곱 촛대, 일곱 영, 이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영은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상징함과 동시에 또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그것에 이제 성소를 지나서 이제 제사장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우리의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바로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역사하고 있다. 거기는 촛대가 없어요. 바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을 밝게 비추는 곳, 바로 우리의 지성소인 영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우리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그 몸과 마음과 영이 정말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사람의 텐트,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성물로 지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나보이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마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렇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근대화가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뭐 일본의 뭐 일제시대 때뭐 근대화가 됐습니까?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이 땅에 빛을 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자가 없다 이겁니다. 부인할 자가. 여러분,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적인 신앙, 이것은 우리나라 민족에게 바로 자유와 평등의 인권을 가르쳤다 이거야. 성경적인 그러한 사상이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 평등하다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 유교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아예 뭐 공부도 안 했죠.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그리고 양반과 뭐 상인들은 아예 뭐 학교에 근처에도 못 갔죠. 양반들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는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불문 없이 하나님을 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뭐, 우리 손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한 자녀로서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겨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가진, 이 세상의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이 온 거예요. 평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어떠한 사상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만들고, 문예 부흥을 만들고, 르네상스 부흥이 바로 믿음이 들어갈 때, 유럽이 말해요. 르네상스 이전에, 문예 부흥 이전에는 중국이나 우리 동양 문화권보다도 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그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지성이 깨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려한 그러한 유럽 문화가 탄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한 성경적인 신앙,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의 인권을 깨닫게 해주는 자유민주주의의 탄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교사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학교를 설립.
기독교가 우리 전파되기 13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그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당에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양반집 남자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자들이나 천민들은 아예 서당의 발걸음도 디디질 못해요. 지금 여기에 계시고 방송을 듣는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135년 전만 해도 여자는 배울 수가, 한문을 배울 수가 없었다니까. 여성들은 그저 천민들이나 배우는 한글 그거 깨우치는 것밖에 안 됐다니까요. 얼마나 참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까? 그러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인천 제물포 항으로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남녀노소 양반 상인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이것이 바로 근대 한국 교육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는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이화학당 출신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배재학당 출신 아닙니까? 김구, 서재풀, 안창호, 안중근, 조만식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다 크리스천 믿음을 가지고 자유와 평등의 사상에 해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에 그 영향력을 미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배재학당과 이해학당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자유사상을 그들은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정말 자주 독립하고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그들은 온몸을 걸고 다 몸을 바쳐서 헌신했을 때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초석이 됐다 이거예요. 초석이.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바로 아펜젤러에게, 언더우드에게 세워졌잖아요. 연희 전문의 연세대학교란 말이 왜 연세란 말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연세대학 나오신 분들? 연자는 설립자, 연희 전문의 연자야. 원래 연희 전문. 그리고 세자는 세브란스의 세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된 것이에요, 이름이.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깨우치고 개화하고 근대적인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초석이 됐다 이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로 근대식 병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바로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 북장로회가 파송한 그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를 통하여 광해원, 고종 황제가 세워졌지요. 그 알렌에게 광해원을 만들어서 의술을, 서양 의술을 전파하도록. 나중에 이것이 민중을 구제한다는 재중원이 되었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알렌은 정말 일생 동안을 약 25년 가차이를 한국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했어요. 의료선교사로서. 나중에는 미국 공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보니까 너무 알렌이 한국편이야, 친한파야. 오직 한국을 위해서 그냥 모든 그 미국에서의 지시를 오히려 따돌리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예 공사에서 그냥 탈락시켜버렸어요. 아깝게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예, 그러나 그 알렌의 희생적인 의료 선교를 통해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 바로 근대 병원의 시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게 됐고, 근대 의술의 모든 현대 의술의 시초가 바로 선교사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빛을 발할 때 들어오게 됐다 이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한글의 국어화에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 여러분 아세요? 예? 그전만 해도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만든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조선 400년 동안은 양반들은 한글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천민과 여자들 모두가 다 한글을 사용하고 이제는 성경을 배운 모든 양반들과 상인을 초월해서 바로 한글이 보편화된 사용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우리가 참 국어화, 우리나라의 국어로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선교사들에 의한 성경 보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마만큼 한 민족을 개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그 불과 약 135년이란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의 일곱 열강 중에 들어가는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엄청난 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분들의 희생,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드러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큰 통을 말하는, 말통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어떻게 큰통 안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오히려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촛대 위에 등불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비추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비추도록 그러한 위치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치는 바로 하박국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어디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이라는 것, 뭐, 이거 뭐, 교만하게 뭐, 이렇게 높아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뭐 해야 돼? 비춘다는 것입니다. 알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할 때 우리 민족이 개화되고 근대화가 되고 또한 모든 교육의 근대화, 병원의 근대화를 이루게 되고 또한 한글이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야 한다. 이거 비춰야 돼요. 이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게 정말 빛처럼 그렇게 역사했던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공부할 때, 참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돈에 쪼들리는 학생 신분이야. 그래서 그 은행에 가서 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좀, 좀 만들어 볼까 했는데, 여행 그 직원이 얼마나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상하게 따돌거려 주면서 밝은 미소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서슴없이 그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 얼마든지 빌려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참 배려를 하는 그 은행 여직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지금 밝은 빛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폐에 물이 차서 수술을 해야 될 때, 그냥 맨정신으로 말이야. 그뭐 그냥 바늘을 굵은 바늘을 찔려가지고 물을 뽑아낼 때, 그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이지. 같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를 때 같이 그냥 마치 그냥 그 위로하듯이 확 나를 붙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함께 해줬던 그 간호사의 그 애통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밝은 빛이에요, 밝은 빛. 뭐, 예를 들자면, 이 쇼핑할 때 나는 볼펜 몇 자루만 사서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쫙 줄, 내 앞에는 막 이만큼 뭐가 꽉 짐을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 형편을 보든지 먼저 계산하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패스를 해주면서 여유 있는 미소를 짓는 그 아줌마의 그 모습. 그 밝은 빛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고마운 분들. 빛을 바라는 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아, 이것이 바로 빛이구나. 이 세상 좀 살만하구나.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이겁니다. 뭐 자동차 길을 잘못 들어서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쫙 그냥 줄을 서서 도무지 비껴주지 않을 때한 사람이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들어오라고 말이야. 뭐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거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을 빌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한 참 사랑으로 감싸줄 때 낙심한 자를 위로할 때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이 과연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해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똑같이 다 빛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빛된 삶의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 빛은 조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 방에 있는 등불이 있는가 하면은 가로에 가로수에 가로등에 또 있어서 우리의 차들이 나가는 길을 잘 밝혀 보여주는 그러한 등도 있고, 또 스타디움 같은 데서는 서치라이트로 아주 밝게 운동 경기를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도라는 것은 촛불 한 개가 1조도예요. 1럭스라고 그러죠. 보름달은 0.25럭스예요. 한여름 태양은 촛불 10만 개를 모아놓는 것과 같은 10만 럭스예요. 예, 이래서 우리가 그 빛의 조도가 촛불 한 단위로 생각해서 이렇게 빛이 어느 정도 밝은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참이 테리 프레첼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에 몇 바퀴예요?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의 가장 빠른 것이죠. 이 빛은 어디를 가나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먼저 도착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어둠. 빛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이 밝은 빛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은 배려,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작은 자기 자신의 양보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이 말 아래 있거나 뭐 책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등은 높은 곳에 천장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휘해야 되는 거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등을 비유한 것이 바로 일곱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등을 동시에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다섯 처녀는 빛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을 밝힌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바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기름.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는 말씀과 성령, 말씀은 등이요 기름은 성령이라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은 알았다.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다 이겁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에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침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한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된 주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거장이었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말씀의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삶.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에요.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습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바로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는 영적인 포로를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포로. 포로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죄악의 감옥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피값 주고 샀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내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돌리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어떤 신유의 역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육기관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화시키고 우리에게 의수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이 바로 의학적인 의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 이것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는 그야말로 신유의 역사와 신유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할 때 또한 의료 성결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픈 몸을 배려하고 치료하고 싸매주고 고쳐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는, 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그러한 빛을 바라는 삶을 살고자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빛을 비춰서 세상에 방황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의술의 빛을 비춰서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고 복지의 빛을 비추어서 가난에 처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사회를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흑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찬란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처사이든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사랑의 사도요, 치유의 사도요, 생명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빛을 바랍시다.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칩시다. 세상을 밝게 합시다. 빛을 발하여 차가운 세상을 따뜻한 온기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합시다. 빛을 발하여 이 부패한 세상을 오염시키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악한 죄악들을 멸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부패한 것, 병균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밝은 빛을 받고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사회,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